안녕하세요. 3분 통기타 켄지입니다. 오늘은요, 바람 기억 어제 제가 영상 올렸는데, 코드가 한 20개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저희가 지금 기본기를 기반으로 배우고 있는데, 신청곡 위주로 받다 보니, 곡이 코드가 좀 어려워졌는데, 여기 있는 코드들은 일단 뭐, 심플하게 연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악보는 통기타 이야기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3분 통기타. 그 챕터에 들어가시면은 이 악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곡의 구성을 좀 먼저 볼게요. 구성은 전주 부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절 나오고 브릿지가 한번 나오고요. 후렴이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중주가 아주 짧게 네 마디 정도의 중주가 한번 나오고 브릿지와 후렴 반복하고 끝. 굉장히 단순해요. 곡 구성은 앞부분은 되게 조용하게 시작되다가 후렴 올라갔을 때 커지고 다시 중주 지나고 다시 브릿지와 후렴 나오면 더 볼륨이 더 커지는 점점 올라가는 예,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리듬은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요 리듬 하나면 돼요. 이 리듬만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리듬이 아무것도 없이 되게 심플하니까 되게 그냥 막 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막 치면 절대 그거는 실력이 되지 않아요. 막 치는 건 그냥 막 치는 것뿐이에요. 곡의 구성은 이렇게 돼요. 일단 코드를 먼저 그리고 나서는 리듬은 됐으니까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는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주에 C 코드 나오는데 제가 C 코드를 이렇게 잡았거든요. 요 C 코드는 원래 이렇게 미를 잡는 거를 제가 떼고 뮤트를 해버려서 도솔레솔 그네 가지 음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편으로 보면 도솔레솔이 되겠네요. 소리가 깔끔하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품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구성으로 보면 정식 C 코드는 아니고요. C 애드9이라는 코드예요. 그런데 보통 C 코드 폼일 때 애드9으로 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코드가 예쁘니까 그렇게 구성을 많이 해서 이제 코드를 누르는데 악보에 C라고 나와도 애드9으로 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음이 이상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하지 않아요. 뭐 합주에서도 사용되는 경우들 많고 실제 연주에서도 그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E-7을 잡았어요. 제가 밑에 두 개. 그 보이스 리딩을 위해서 밑에 두 줄을 누르고 E 마이너를 잡으면 E 마이너 7이 됩니다. 이렇게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래요. 그다음 다시 C 코드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전주 부분인데 G on B라고 돼 있어서 코드는 G 코드인데 베이스를 B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만 근데 원래 저희가 G 코드 이렇게 잡잖아요. G 코드에서 여기 개 이름을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G on B라는 코드는 베이스 음의 시작이 6번 줄이 아니라 5번 줄의 두 번째 프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연하게 음은 틀려요. G 코드를 칠 때는 6번 줄에 솔이 먼저 음이 나는 거고요. G on B는 C, 개 이름 B라는 개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차이점입니다. 코드는 똑같은데 베이스 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G 코드고요. G on B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이 상향된다는 느낌을 아주 조금 줄수 있어요. 그렇죠? 도미파 그런 식으로 음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줍니다. 자, 노래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C 하고 나서 잡고 나서 요 새끼손가락 떼고 요첫 번째 손가락으로 예, 두 번째 1번 줄두 번째 프렛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떼면 그리고 나서 E마이너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누를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떼고 요렇게 뮤트를 4번 줄 뮤트를 한 다음에 요렇게 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뒤를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앞부분 그 전주는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그 핑거링 연주로 하게 되면 이게 음을 다 눌러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을 눌러야 되는데 이건 사실 스트럼에서는 좀안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 부분은 좀요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가는 게좀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